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24년도 1월 셋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간 동안도 주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그 달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번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이름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리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땅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진리는 확실하여 온전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만복음 수간다 하나님 만도 금수간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온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왕산에 일하러 가 만절리만도 금수간사 하나님 주신 봉사 만절리만도 금수간사 하나님 주신 봉사 봄노라와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만 산위에 안한 명령 받았으니 한동안산에 일하러 가 만도 금수간사 하나님 주신 봉사 삼천리만도 금수간사 하나님 주신 봉사 곡식이고 버릴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봄이 날에 대답을 알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만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동안 산에 일하러 가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뜻깊은 시간에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저희들은 한 주간 어둠 속에서 죄와 더불어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저희의 결심과 다짐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빛이 비치면 어둠이 설 곳을 잃고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저희 심령에 빛이신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저희의 죄악이 깨끗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저희 모두가 빛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무너진 결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자비 중에라도 주님의 빛을 가리우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이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처한 자들을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오늘의 빛이신 주님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두운 심령을 밝게 비추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14절 봅니다. 14절에
14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한 남자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마침 같은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왜 이 등불이 필요한지 의아해했고 또 물어보았어요. 저기요, 앞을 못 보는데 왜 등불이 필요한가요? 그러자 그는 등불을 자기 얼굴에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랑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등불은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을 만드셨죠?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광명체들로 하여금 하나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있는 궁창에 두어서 이 땅에 비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첫째 날 이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두움으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본 그 넷째 날에는 이 해와 달과 궁창의 별을 만드셨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가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진리이시고 의로우신 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부정했어요. 우리가 진리의 빛에 대한 눈을 뜨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면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있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신약성경으로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387페이지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어둠은 물러가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죄는 어두운 데서 많이 일어나죠? 캄캄한 데서 많이 인간은 안전에 대한 기본 욕구가 있어요. 교만한 인간은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곤 합니다.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폭풍이 심할 때는 배를 어느 한 곳에 단단히 붙들어 메어야 하듯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한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절 5편 11절에 그러나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빛이 있기에 위험을 피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구덩이와 웅덩이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어둠, 흑암이었어요. 이집트에 3일간 완벽한 그 흑암이 찾아왔는데 빛이 없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워 스스로 혀를 깨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지방에는 어둠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집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생 땅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자기 혀를 깨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의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복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잃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랑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원인을 분석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고 어둠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빛이 되는 거예요. 작은 촛불로도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힐 수 있듯이 우리가 빛이 되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개를 더 해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정전으로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 슈퍼마켓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정전이 일어났으니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이 운전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슈퍼마켓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객 여러분,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모두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사건은 몇몇 고객에 의해서 SNS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손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그 직원의 지혜로운 조치에 대하여 칭찬이 미국 전역에 잇따랐어요. 얼마 뒤 슈퍼마켓 본사 감사팀이 이곳으로 조사를 나왔어요. 그날 나간 상품 금액은 대략 4천 달러 정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언론에 노출된 이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얻은 광고의 효과는 4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몇 배예요? 4천 달러, 4만 달러, 40만 달러. 100배죠? 그날 물건 값은 다 합쳐야 4천 달러 정도지만 광고의 효과는 100배만은 4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이삭이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잖아요. 아무튼 이 슈퍼마켓의 이 직원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긍정의 이미지에 효과를 크게 얻었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은 빛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빛 대신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어둠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에 담겨있는 물이 깨끗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해가 비치게 되면은 그 잔과 물에 있는 먼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교만에서 벗어지고 진리와 정의의 태양이 내 안에 수많은 죄와 불순물들을 보이게 합니다.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이 다 드러나고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가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난제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온전한 방향과 답을 제시해 줍니다. 빛이 능력으로 어둠이 드러나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러한 삶의 의문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에 비추어 보면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받을지를 깨닫게 되어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열매를 맺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둠의 열매인 이 공로의식과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일어나 빛을 바라는 빛의 열매인 은혜의식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참된 힘의 공급이에요. 미국의 흑인 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이 책 어디서 훔쳤어? 이 흑인 어린 학생에게 그렇게 다그쳤어요. 이 어린 학생은 흑인 학생은 훔친 거 아닙니다.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검둥이 주제의 책을 샀다고 이 학생이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책을 산 거예요. 언제부터 검둥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 어느덧 어린 학생의 눈에는 붉은 눈물이 뚝뚝 흘러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 흑인 학생은 내가 원해서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는 이 세상에 왜 와 있는 것일까?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흑인이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도무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고통이나 느끼고 힘겨운 일만 감당하라고 나를 흑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어린 흑인 학생의 어머니는 13살 때에 700달러에 팔려온 흑인 노예였어요. 친절한 주인집에서 결혼도 하게 됐어요. 둘째로 태어난 그는 몸이 약해서 주로 집안에서 요리나 다림질, 집안일들을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와 산책을 갈 때면 식물이 내는 소리를 잘 기울여 듣기도 하고 식물의 이름을 외우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 학생은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흑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없었어요. 그 시대에. 얼마 뒤에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위해서 만든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더 넓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자 캔자스 주로 갔어요. 그러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고 어딜 가든 흑인이라고 천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지낼 바에는 차라리 그냥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가방에서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꺼내 무심코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에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이 어린 흑인 소년은 잠언 3장의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라.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심슨 대학으로 가서 심슨 대학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혁신적인 농사법으로 굶주리고 있는 동족을 살리기 위해 아이오와 농바 대학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 당시 미국 남부는 목화 농사를 거의 100년 이상이나 지어서 토양이 척박해졌고 목화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무서운 벌레인 이 바구미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연구 끝에 땅콩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땅콩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서 유익한 작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땅콩을 심자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니까 사람들은 아이들 간식밖에 안 되는데 쓸데없이 땅콩을 왜 심냐고 오히려 그에게 나무라며 반발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간곡한 설득과 부탁으로 하나둘 땅콩을 심는 밭이 늘어났고 황폐했던 그 목화밭은 이제 땅콩밭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수확한 땅콩을 이제는 처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이제 다시 온갖 비난을 받았고 상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그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서 땅콩을 이용할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130여 가지, 그리고 땅콩 기름을 이용하여 물감이나 구두약, 크림, 접착제 등을 만들었고 또 땅콩 그 껍질을 이용해서 전기 절연판이라든지 인조 대리석이라든지 가축의 사료 등 300여 가지의 물건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이 바로 땅콩 박사 조지 카버입니다. 시편 27편의 1절에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빛이 빛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세 번째는 바로 참된 힘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먼저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때에 맞는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값진 보석도 빛이 없으면은 빛나지가 않아요. 이 보석이 땅속이나 어둠 속에 있다면은 아무 가치가 없듯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갇힌 나를 건져내고 이 저주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빛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모든 그 안에 거하면서 모든 위험을 피하고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낸 치유받고 영적 능력과 에너지 받는 그러한 축복을 이 2024년 새해에 누리시는 저와 모든 우리 권속 참빛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처한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온전한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피단에 거함으로써 빛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빛의 능력으로 삶의 어려운 난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단에 거하며 모든 위험을 피하고 어둠을 드러내 치유받고 영적 능력과 에너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빛의 갑옷을 입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